예, 반갑습니다. 제가 홍 목사님으로부터 이번에 수련회 주제, 돌베개 이제 베델이 되리라라는 주제에 대한 취지를 들었는데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청년들이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더군다나 교회 와서 마음껏 교제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청년들이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 취업의 문제로 마치 야곱의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 것처럼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취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활면에서 그리고 예배라는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줌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옛말에 다접다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다접다정. 그러니까 많이 봐야, 자주 봐야 정도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예배는 성경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어떤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지만 어지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 중인데 벌써 3년 차죠.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줌 수업이 됐죠. 맨 처음에는 개학이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될 동안에 모든 쌤들이 학교 출근해서 이제 새로운 새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온라인 클래스라고 EBS 준비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수업을 올린 다음에 예약시간 걸어놓으면 애들이 들어와서 보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애들이 30분, 40분 수업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마우스를 조작해서 당겨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은 40분인데 시작한 지 벌써 2, 3분 만에 수업 완료 뜨는 애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알고 교육부에서 당겨 듣는 거를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유튜브로 옮겨 갔습니다. 유튜브로.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유튜브에 대한 쌤들 불러놓고 연수를 하는데 제가 빨리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쌤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유튜브 계정을 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쌤들은 어디서 파느냐, 또 얼마면 그 파는 걸살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혼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작하고 첫 해인 2020년, 그리고 그 다음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현업에서 물러나서 퇴직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줌 수업한다고 들어가 보면, 원래 줌이라는 게 이제 나름대로 비대면 수업 중에 쌍방간에 교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빈 교실에 노트북 켜져 있고 애들도 집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일단 탁 켜면 일단 화면이 전부 다 까매요. 까매요. 줌의 취지는 서로 얼굴을 보자고 하는 건데 까매. 그래서 얘들아 얼굴을 보고 하자. 그러면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인권 침해라는 거야. 내가 내 화면 보여주면 되는데 뒤에 집에 배경도 보이고 또 집에 있는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인권의 문제래. 그래서 요새 인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할수 없다. 그러면 너희가 있는 것만이라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화면을 천정으로 켜놓고 손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손만.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의도했던 쌍방향 어떤 교통하는 수업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동계 수련을 한다니까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지금도 이어폰 꽂고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참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불참하기는 참 곤란하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서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집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 있고 어쩌면 지금도 이어폰 끼고 할일 하면서 책 펴놓고 뭐 설거지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냥 현지에 가서 직접 이제 여러분 대면에서 그 호흡을 느끼며 집회하는 게 훨씬 더 저도 좋아요. 근데 이빈 교실에서 빈 방에서 혼자 외쳐대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확진자가 막 폭증하는 상황에서 가면 좋지만 갔다 혹시라도 누구 하나가 걸리면 이게 또 교회에 어떤 먹칠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다잡고 어렵겠지만 환경을 좀 나름대로 조절하고 의지를 다해서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은 참 장려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 선수가 바로 오늘 주인공 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일생 잘 아시죠? 야곱은 드라마로 만들어도 충분히 될 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일단 그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예사롭지 않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너무 애들이 태동이 심한 거야.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또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부모 두 분이 다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말 나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들이 바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죠. 이란 성상들입니다. 에서는 뭐 남성다움의 대표적인 뭐 대명사고 야곱으로 봐서는 형 에서는 넘사벽입니다. 너무너무 강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더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성공하겠다는 응답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래도 포기를 못하니까 나름 애를 씁니다. 뭐 잘하시는 것처럼 형이 사냥 갔다가 막 흙이 져서 들어올 때 팥죽 하나 딱 먹방 해놓고 형에게 하는 거죠. 형 뭐 내보고 한 번만 형이라 불러달라. 그 형님이 뭐 그게 뭐 큰 대수니까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 형. 그러니까 팔죠. 그리고 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도 태어날 때부터도 그냥 그 먼저 나가는 형을 이길 수 없으니까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목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 혹은 뭐 약탈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장자의 특권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갭 사이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노쇠해서 아버지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들이 축복하는 그 현장에 왔을 때 아버지 이삭은 자연스럽게 형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내 기분 흡족하도록 참 맛있는 걸 사냥해 와라. 그렇게 해서 형 에서가 기쁜 마음으로 사냥하러 갔을 때 야곱과 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일을 듣고 공모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 에서에게 베풀어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생기죠. 뭐 장난 아닙니다. 막 털도 바르고 성대모사도 해가지고 막 예 제가 에서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귀엽고 받아내요. 이제 다 끝났을 때 뒤늦게 도착한 에서가 이 일을 알고는 분노하죠. 동생 저놈은 너무 나를 자주 속인다. 그래서 그동안 있던 게 막 폭발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니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남은 거라도 달라 하니까 이삭이 에서에 대고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는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게 이삭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저주거든요. 너는 기름진 땅에서 못 살 거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도 거리가 멀 거고 너는 네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거고 너는 절대 성공 못한다. 이게 거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이삭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베푸시는 건데 이미 그 복은 다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형 에서에게는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혈기왕성한 에서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동생에게 속은 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도 있겠다, 혈기도 있겠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버릇을 들이자. 살기를 느끼는 거죠. 어머니가 이걸 보고 내가 하루아침에 우리 아들들 둘 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자기의 친정 오빠 집이 있는 곳으로 피신시키죠. 그리고 가서 형이 좀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잘 달래버릴 테니까 가라앉으면 그때 와서 우리 화목하게 살자. 이렇게 계획을 짜고 보냅니다. 다시 볼 줄 알았죠. 곧.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삭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가는 길이 가깝지 않으니까 가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야외에서 비박을 하죠. 그냥 이슬만 피할 때 정도. 그렇게 그때 이제 이번 주제였던 돌베개가 나오는 것이죠. 본래 그 동네 이름이 루스라는 동네인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야곱이 굉장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이삭이 야곱이 일어나서 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나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 자리가 주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십일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서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그 동네 이름을 바꾸어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장 발견한 큰 사건이 뭡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곱게 곱게 자랐습니다. 전혀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호의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져서 이제 아버지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자기 생각에는 어떤 신앙의 베이스를 떠나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비박하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고향 집도 없지만 자기가 몰랐던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라고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다 그 말이고 우리 흔히 아는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확신 넘쳤을까. 그 확신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무사히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한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생활도 꿈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결국 야곱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잘 찾아서 일이 잘 풀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사람을 쓰긴 쓰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합당하게 바꾸어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꾸어서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질서를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냥 그대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잘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목표는 선했지만 하나님 준 비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게 목표였지만 그 방법과 과정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야곱을 주님이 특별하게 고쳐 쓰시는 어떤 갱생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외삼촌이었던 라반입니다. 나름 야곱은 남 속이고 남 등쳐먹는데 바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달려가는데 뭡니까? 하여튼 뭐 알고 보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몇 수가 위였어요. 자기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그 자기 뭐 사촌쯤 되는 사람이죠. 라헬이 너무 이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라헬하고 좀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생기니까 외삼촌이 아는 거야. 그래서 딜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나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 딸 줄 테니까 대신에 그냥 할 수는 없고 7년간 일하면 그 열정 페이 가지고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래요. 성경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이기고 열심히 일한 거죠. 요즘 말하면 열정 페이를 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결혼을 우리처럼 낮에 30분씩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길게 해요. 밤새입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 이렇게 이제 신랑 신부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하게 뭐 취해서 막 너무 기분 좋아서 방에 피곤한 몸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자기 처형 볼 때는 레아가 와서 뭐 야곱 보고 뭐 여보 이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미 결혼식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성질 나가지고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어른 되는 라반 찾아가서 어떻게 이랬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 라반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입니다. 아 우리 집안은 또 이 지역에는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추월에 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법도에 따라서 막 레아를 네 부인으로 준 거다. 혹시 너 라헬하고 결혼할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을 하죠. 근데 또 야곱을 받아요. 저는 내 마음속에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결혼식을 하자. 2차 결혼식을 하자. 대신에 7년을 더 일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매끼리 언니와 지난 토요일 결혼하고 동생과 이번 토요일 결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라반에게 섞고 또 섞어요. 아마 그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야곱 마음이 분했을까. 근데 그 분한 마음의 끝자락에 어쩌면 내가 내 형을 속이고 나는 좋은 애들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 형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라는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소위 야곱을 특수훈련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정이 커지고 꽤 부자가 됐을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간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형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한 가문을 이룬 엄청난 어떤 집안의 대표가 됐는데 참 찌질한 모습 보여줍니다. 형을 만나기 직전에 먼저 자기 재산을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소위 이제 B급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A급 재산을 보내고 그 다음 가족 중에도 자기가 뭐 자기 자녀지만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부인도 무려 넷이나 되잖아요. 자매하고 자매를 따라왔던 몸종이 있는데 이 사이에도 애를 낳아요. 하여튼 근데 그 중에서 좀 덜 애끼는 부인하고 애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애는 그 다음 보내고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갔는데 형 에서가 너 누구야? 야곱 식구인데 죽여라! 이랬버리면 뒤에 사람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방울 담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보내고 맨 마지막에는 야곱 혼자 남습니다. 언제든지 튀려고. 참 이게 무책임한 가장이죠. 그리고 이제 먼저 간 식구들이나 재산들이 소식이 어떨까 궁금해하는 그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누군가 자기 잠을 청하는 자기에게 다가오죠. 본능적으로 야곱은 이거 습격이다. 자객이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하고 밤새 씨름합니다. 성경 보면 레슬링을 했다고 해요. 레슬링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그죠. 이전 격투기. 막 반칙도 없고 룰도 없어요. 그냥 막 때리고 눈 쑤시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야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은하드 레벨의 급인데 보니까 야곱을 해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는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진 않고 그냥 방어만 해요. 그 야곱의 힘이 다 빠졌는데 결절도 한 대 맞죠. 이쪽 이제 대퇴골뼈가 이렇게 골절됩니다. 완전히 이제 야곱은 끝난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야곱의 깊은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과 본성이 나오죠. 제발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보세요. 지금 야곱은 얘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절절 울면서 내게 제발 축복해 달래. 축복해 달래. 그때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네 이름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나쁜 놈 사기꾼입니다. 이름 바꿔주죠.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원서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비로소 인생은 한계를 맛보게 되고 그때 자기의 어떤 한계를 맛볼 때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절대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야곱 보세요. 그는 일찌감치 주님을 잘 섬기는 집에 태어났고 모든 게 다 잘 되었죠. 근데 인생이 가장 두려운 순간 베델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그런 경험을 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지고 있던 키워드는 뭐냐니까 Do my best. 내 인생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이루어갈 때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놓고도 야곱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은 별개예요.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받았어요. 꿈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기 삶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일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실제 내 삶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삶, 일반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이 학교나 직장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다는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지간히 급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김진선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김진선.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도와줍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리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약한 야곱, 꿈도 받아놓고 하나님이 은혜도 줬는데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제 심각한 부상으로 다리가 절뚝거리는데 그 형을 만나서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응답도 받았고 새 이름도 받았고 새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도망가고 싶은 게 야곱의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처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서를 만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진짜. 근데 감사하게도 형이 분노하기는 그냥 와서 끌어안고 동생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제 나랑 같이 고향 가서 좀 편하게 살자. 내가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형님 다운 면모를 베풀어줬는데 알고 보면 그게 에서의 본심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그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순종할까요? 야곱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또 핑계댑니다. 형님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당장이라도 형님과 같이 고향 가서 잘 살고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식구들도 많고 애들도 많이 지쳤고 오는 길이 멀어서 많이 힘드니 먼저 형님 가 계시면 제가 천천히 회복되는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형님을 보내고 인근에 남게 됩니다. 끝까지 안 가는 거죠. 얼마 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를 구경 갔다가 그 동네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사죠. 근데 그 강간했던 그 추장이 추장이니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참 이 여인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희 민족을 식구로 받아들일 테니까 이왕 이리 된 거 같이 좀 서로 결혼하고 살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런데 이 디나가 첫째 부인했던 레아의 딸이었는데 그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마음속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내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뻔뻔하게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한 가족처럼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악한 꾀를 내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는 사람하고 서로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 민족하고 서로 교류하겠다. 근데 세겜이 들어보니까 야곱 일족이 큰 부자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 정도 받아주면 큰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온 부족에게 말하죠.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고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전부 다 집안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모든 부족들의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고를 치는 거죠. 이 일이 특별히 사악한 이유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하나의 구별된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예식이 자기 사사로운 복수하는 일에 악용된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일로 야곱은 불가피하게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이 나옵니다. 도망갈 때 급할 때 갑자기 만난 주님께 주님 나를 꼭 도와주십시오. 도와만 주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곳에 주의 집을 만들 것이고 내가 내 소유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급한 김에 내뱉었던 그 약속을 곱게 말할 때 안 듣고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고 또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얻어 터진 다음에야 비로소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야곱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궁지까지 몰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한 분도 아니고 절대로 손해보는 분도 아니세요. 이후에 열두 아들과 정착해서 잘 살아실 건데 또 사건 터지죠. 야곱이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벤야민 아닙니까?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은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예 옷 자체도 성경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는데 채색 옷은 지금 말하면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무슨 구찌, 샤넬 이런 아주 명품 에르메스 같은 그러니까 형들은 그 보세시장 가서 당근 마켓에서 막 3천원짜리 해가지고 야 어차피 옷은 막 입고 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입히는데 이 요셉에게만큼은 절대로 안 그러고 정말 귀한 거를 입히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들에게서 요셉이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리석은 게 자기도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머니 리브가는 이 불쌍한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안 사랑하고 이렇게 편해 아버지는 큰아들 어머니는 둘째 아들 이렇게 편애하는 바람에 어떤 축복에 대한 비극이 생기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부모 편애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지금 자기도 자기 열두 아들 중에서 눈에 띄게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그것이 형제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딱한 말을 못하니까 이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팔아치우죠. 팔아치우고는 조작해가지고 오는 길에 요셉 옷을 발견했는데 그 요셉 옷이 구별되는 거죠. 발견했는데 아마 짐승에게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셉을 시신도 못 찾고 죽게 된 그런 지옥 같은 날을 보내죠. 그리고 노년을 참 괴롭게 살고 있는데 흉년까지 됩니다. 들어보니까 저 이집트는 정치를 잘해서 곡식을 관리 잘해서 풍년이래요. 그래서 먹을 걸 보내게 되는데 그때 10명의 아들을 보내면서 요셉의 동생 막내였던 베냐민을 안 보내고 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얘까지 또 피해가면 어떡하냐. 보세요 아버지가. 그럼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은 솔직히 말하면 죽고 말고 상관없는데 베냐민만 안다는 거죠. 이 형들이 가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가서 우리가 저쪽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양식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소위 작전을 펼치는 거죠. 내가 너를 간첩인지 이 나라를 위협하러 온 간첩인지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얻으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얻으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 가족들도 아버지도 계시는데 지금 밥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돈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러면 너희가 이 나라를 위협하러 온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집에 있다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진짜로 믿을게. 양식을 줄게. 그러면서 그 왔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죠. 이제 주는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가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분이 우리를 믿지 않아서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와야 더 양식을 준대요. 아버지가 노말대말 하죠. 아니 왜 동생을 뺏다 그랬느냐. 요셉도 그렇게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그렇게 보낼 거냐. 너희는 왜 그렇게 살인분별이 안 되느냐. 막 화를 했는데 형들도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안 가요. 베냐민을 못 보내줘요. 베냐민하고 자기는 아버지 요셉하고 야곱하고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대. 안 보내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족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설득하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마저 못 돌아오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렇게 할게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그 야곱도 이제 식구를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결국 베냐민을 보내죠. 보내면서 그래 어떡하겠냐 뭐 이렇게 보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 가서 이제 거기에서
11명의 형제가 그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게 되고 극적으로 제외하게 되고 많은 일 끝에 이제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온 식구들이 이집트의 총리 가족으로 VVIP로 대접받으면서 가게 되죠. 가서 이제 드디어 파라오를 만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건데요.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참 이상한 게 우리 같으면 파라오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근데 반대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졌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형이었던 에서도 동생인 야곱에게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 세계 최강국의 최고 권력자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파라오마저도 야곱에게 가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서 17년을 더 산 이후에 죽게 되고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고향까지 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갑니다. 보세요. 야곱 일생에 평생을 따라다니는 키워드는 아까 말했지만 Do my best입니다. 최선을 다하죠.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죠? 제가 자기 말하잖아요. 내 나그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길이 뭐였다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제가 이번에 제목을 험악함과 순전함 사이라고 찾아요. 험악함, 순전함 사이. 순전함, 순적함, 순적함. 순적함이라는 말은 이번에 성경 번역이 바뀌기 전에 지난 성경, 개혁 성경에 있던 성경인데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하고 결혼 못 시키겠어.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네가 내 아들의 부인들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찾아오느라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띄고 이 종이 가는데 황당하잖아요.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종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가는데 내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순적하게는 뜻이 뭐냐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다. 그 다음에 그스르지 않고 쫓다 또는 마음에 들도록 하다. 다시 말하면 걸림돌 없이 물이 쑥 흘러가는 것처럼 순조롭게 그렇게 잘 진행되게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때 이 종이 다시 기도하죠. 주님 내가 정말 순적한지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 혼자 온 게 아니라 막 낙타도 끌고 왔으니까 내가 저 젊은 여인에게 이보시게 내게 물 한 잔 줄 수 있겠나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내게만 물 한 잔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물을 주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데리고 왔던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퍼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일이죠. 그냥 물만 주면 되는데 혼자 물 한 컵 주는 게 아니라 그 종에게 물 한 컵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엄청난 물을 또 퍼서 낙타에게 줘야 되는 시키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도련님하고 배필되도록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여인이 예 물 드리지요. 근데 물 한 잔 드린 다음에 진짜로 놀랍게도 그 많은 낙타들에게 자기가 다 물을 퍼서 먹이는 것이 벌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죠. 리브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학교, 가정, 또 뭐 직장, 내 침대방에도 내가 그냥 앉아서 옆으로 누워서 유튜브 보고서 그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늘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열심히 살지 말라,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나침반이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와 과정과 수단 이게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고는 열심히 살수록 점점 더 사고치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집에서 순적하게 잘 순종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어떻게 순적하게 인도할지 모르는데 굳이 나대에서 사고치다가 너무 인생을 돌고 돌아왔는 거죠.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살아. 드라마야 영화야 이렇게 얘기가 많고 스릴 있고 긴장감 있어야 재밌지만 우리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순하게 인도받는데 순적 인도받는데 그것을 굳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이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잘못된 열심을 발휘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면 참 우리 삶이 많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찔하게 경험했지만 끝까지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고집 지고 있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모습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면서도 마음속에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끝까지 포기 못하는 끝까지 베냐민을 놓고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야곱 모습이 우리 같지 않나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어이 길고 긴 세월 동안 연단받고 특수훈련 받으면서 그 끝에 결국 어떻게 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려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좀 쉽지 않은 세월을 지내고 있지만 이 세월 가운데 어쩌면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야 돼요. 어쩌면 지금 요즘 세월이 예배를 참 소홀하게 사기 쉬운 그런 최적의 때입니다. 그죠? 누가 체크를 합니까? 그냥 가서 예 출석했습니다. 체크만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내 방에서 혼자 폰 켜놓고 노트북 켜놓고 거기 예배 드리는데 누가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어떤 태도로 이걸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청춘을 맡기되 억지로 맡기지 말고 싫은데 싫은데 붙들려가면 주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한데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증거 이것들이 내 청춘 시절에 많이 생겨야 나의 삶이 복되고 또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이나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궤적을 통해서 주의 일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험악함과 순전함의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은 험악하게 살든 순종하게 살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맞게 순종하려고 마음들을 맞춰가면 우리 길이 순종하게 인도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체험할 것이고 안 그러면 고생고생하다가 두들겨 맞고서라도 억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즐겨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